이렇게 되면 옛날에는 그 위에 사람들이 상층부 단일화, 후보자 단일화, 이거 하면 밑에 사람들이 따라갔어요. 그래서 그게 통했는데, 요새는 그거는 아무 관계 없어요. 유권자 단일화가 돼야 돼요. 후보자 단일화가 아니고 유권자가 단일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쌓아놓으면은 유권자가 어떻게 단일화가 돼요? 벌써 마음이 감정상했는데. 감정이 상했는데 이미 유권자 단일화는 벌써 깨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 상층 단일화가 되든 안 되든 그건 별 의미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오세훈 안철수가 어떻게 될것 같아요? 우리 좀 정치 분석 한번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안철수의 미래, 오세훈의 글쎄 뭐 미래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어제까지 뭐나 테레비 토론 다는 안 보고 잠깐 조금만 보고 뉴스만 봤는데 하여튼 그 시정에 관한 얘기는 별로 없는 것 같고 당으로 들어오라 마라 뭐 무슨 뭐 적합도로 하자 경쟁력으로 하자 뭐 지지도로 하자 뭐 그런 아니 본질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 아니 그렇게 사랑하고 중요하다고 하면 그래 내가 나 이번에 양보할게 이번에 당신이 하셔 그러면 될거 아닙니까? 아니 저 국회 출마 안 했잖아요. 제가 국회 출마하면 국회의장도 할수 있어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직자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총리까지 한 사람이 국회의장까지 하겠다고 대들면은 그게 뭐가 돼요? 다른 사람이 할수 있는 사람이 기회를 뺏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좀 도량 있게 할줄 알고 이렇게 할줄 알아야지 그걸 놓고 지지도니 적합도니 막 따지고 노무현 대통령 정몽준 할 때요 우리가 설문지에 관여 안 했습니다. 정몽준 쪽에서 다 맡겼어요. 당신들이 설문지 당신들이 작성하라고. 꼭 그러고 이겼잖아요. 그러고도 이겼네요. 그거를 작성한 사람이 그 안철수 캠프에 있던 김행이라는 사람이에요. 아, 대변인하고 대변인이라는 사람. 여성분. 박근혜 아, 정몽준. 박근혜 때도 했었어요. 박근혜 때도 청와대 대변인. 정몽준에 있던 사람이 김행이라고 중앙일보 기자들. 그 사람이 자기 여론조사 전문가라고 자기 작성한다고 해서 그러라고 그랬어요. 와, 그 정도 그 당시에도 그 배포 아량을 떠나서 쉽지 않은데. 아니, 그때 우리는 노무현 후보는 뭐 내가 저도 좋다. 아, 그것까지 생각하시고 단일화를 하자. 아. 뭐 내가 이 다음에 하면 되지. 이번에 정몽준 후보가 되면 그렇게 하고 이 다음에 또 뭐 하면 되지. 그래서 우리가 흔쾌히 양보한 거예요. 그걸 못 해가지고 막 등록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이런 도량을 갖고는 이 정치를 해서는 안 돼요. 정치라고 하는 거는 막스 베버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열정과 책임감과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된다고. 이 사람들은 열정도 없고 슬그머니 선거 때만 나타나고 책임감은 도덕은 없고 진짜 선거 때만 나타나는 시정에 관한 얘기는 한 개도 없고 균형감은 전혀 없고 나만 옳은 거예요. 내가 옳은 만큼 남도 옳다고 생각하는 균형 있는 사고를 할줄 알아요. 막스 베버가 직업으로서 정치라는 아주 유명한 글을 썼는데 그 핵심은 열정과 책임감과 통합하는 균형감을 가져라. 국가를 이끌어가는 그 균형감을 가지고 국가를 통합해가라. 그게 유명한 막스 베버가 쓴 고전의 핵심입니다. 학자는 열정과 책임감은 같아요. 객관성을 가져라. 학자는 객관성을 가져라. 정치인은 균형을 가져라. 그런 덕목이라는 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오랜 역사적 경험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역경이 많았습니다. 민주화운동 하실 때 수많은 고초도 치르시고 옥고도 겪으시고 사실 김종인이라는 사람의 이 성품을 볼 때 쇄신이라는 명목으로 천하의 이해찬이라는 정치인을 배제시켜서 자기가 비대위원장으로서 실권을 행사했으나 막상 우리 국민들은 이해찬을 다시 국회로 보내줬었습니다. 아니 그분이 제가 처음 정치할 때 88년도에 그 관악구에서 지역구에도 출마해서 그분은 지역구 처음으로 출마해 본 거예요. 저도 처음으로 출마해 본 거. 거기서 제가 이겼어요 그때. 그러고는 끝났어요. 그러고 지난번 공천 때 이제 저를 공천에서 배제했잖아요. 그게 작용했으리라고는 지금도 생각을 안 해요.
30년 전에. 근데 언론에서는 그게 작용했다고 막 쓰더군요. 갖다 붙인 건데. 뒤끝이다. 근데 하여튼 제가 이겼잖아요. 네, 악연이다 뭐. 예. 그다음에 이번 총선에서는 이제 나는 우리 당을 끌고 그분은 저쪽을 했잖아요. 네. 제가 또 이겼잖아요. 압승을 하셨죠 이번에. 그럼 뭐예요 그게? 3대 빵이잖아요. 아니 왜냐면 그분이 지금 안철수와의 단일화에서 상황이 있네 말한다는 대로 정말 도량좁게 속좁게 말장난을 해가면서 결국에 자기가 비대위원장으로서 뭐 그래도 자기는 오세훈을 시켜야 면도 서고 자기 실권을 챙기니까 그 저희는 대표님 이렇게 가다가 둘이 끝까지도 단일화를 못하고 갈 가능성도 있겠다 싶어서 아니, 되긴 될 거예요. 그러나 되긴 되는데 왜냐면 안 되면 둘 다 다 맞으면 떨어지면서 서로 원망하는 사이가 될 테니까 형식적으로는 되겠죠. 예. 형식적으로는 되는데 이렇게 되면 옛날에는 그 위에 사람들이 상층부 단일화, 네. 후보자 단일화 네. 이거 하면 밑에 사람들이 따라갔어요. 예. 그래서 그게 통했는데 아. 요새는 그거는 아무 관계 없어요. 네. 유권자 단일화가 돼야 돼요. 아. 네? 후보자 단일화가 아니고 네, 네, 네. 유권자가 단일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싸워놓으면은 네. 유권자가 어떻게 단일화가 돼요? 어, 벌써 그거, 마음이 감정상했는데. 네? 어. 감정상했는데 네. 이미 유권자 단일화는 벌써 깨졌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 오. 상층 단일화가 되든 안 되든 그건 별 의미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어, 결국은 아. 유권자들은 벌써 3자 대결로 가고 있나. 유권자들은 이미 깨졌습니다. 팩트 폭격. 그래서 박영선 후보가 오세훈은 너무 거짓말쟁이고 안철수는 맹탕이라고 이렇게 딱 정리를 했는데 야, 유권자의 지금 단일화. 우리 촛불 시민과 민주 시민들 걱정 말고 투표장에 나오면 되겠죠? 그러면요 투표하고 그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낫다고. 백문이 불여 1표예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표를 찍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와. 백문이 불여 1표로 저희 선거 때까지. 백문이 불여 1표예요.